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중국 정책, 세자녀 수혜 종목, 그리고 정치인 종목, 그리고 스펙주 네.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스펙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요새 스펙주가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하다가 어제 급락세로 마감이 됐죠? 네, 뭐 스펙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사실 지난달 말부터 이제 스펙주가 좀 꿈틀꿈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상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난달 21일에 NH 스펙 19호가 이제 코스피에 이게 사실 한 코스피의 스펙 상장은 거의 10년 만인데 상장을 했고 또 같은 날에 또 삼성 스펙 4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스펙이라는 거는 공모가 2,000원으로 상장을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상장 초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합병 대상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는데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가 이제 첫날에 상장 첫날에 이제 1.7%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투자 주의 정도에 이제 지정이 됐다가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이제 급등세가 멈추질 않으니까 어제 하루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스펙들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는 무려 14개의 스펙이 상한가까지 올랐고 어제도 이제 다른 스펙들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SK 5호 스펙 상한가까지 갔고요. SK 6호 그리고 SK 4호 스펙도 한 2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급등했던 스펙들이 이제 어저께 급락을 좀 일부 했었는데 어제 하이 J6호 그리고 유진 스펙 6호가 하한가까지 떨어졌고요. 하나머스트 7호 그리고 DB 금융 스펙 9호 이런 종목들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통 이제 합병 대상이 정해진 스펙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대상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했는데 요새는 합병 대상이 정해진 스펙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스펙이 더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네.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후에 7거래일 동안 보면 이제 공모가 대비로 405%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죠. MP와의 이제 합병이 2월 달에 결정이 됐고 지금 8월 달에 이제 실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비교를 해 보니까 158% 정도 올라서 약간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스펙 2호가 MP와 합병을 한다라는 이 소식으로 올랐을 때가 5월 24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사실 스펙주를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에 앞서서 5월 21일부터 NH 스펙 19호와 삼성 스펙 4호 상장 때부터 스펙주들의 강세가 네. 이어졌다라는 네.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합병 계획이 없는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스펙주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석가 탄신일에 비트코인 코인 쪽에 급락이 나오면서 스펙주 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이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스펙이 뭔지부터 정의를 네. 내려주시죠. 일단 뭐 스펙은 뭐 우리가 이제 영어로 SPAC 줄여서 스펙이라고 하는데 Special 네.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자입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기업을 합병, 인수합병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액면가가 2,000원이고 이 가격에 이제 공모를 해서 자금을 모은 후에 그 자금으로 이제 합병할 우량 기업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증시에 상장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단 요건을 갖춰서 거래소에 예비 심사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고 나서도 이제 여러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러 뭐 시간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소요가 되니까 사실 스펙을 통한 상장이 좀 유리한 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스펙이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하게 되면 그 기업 이름으로 이제 종목명이 바뀌고 스펙은 소멸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스펙이 3년 내에 합병 법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주들한테는 그 공모했던 액면가에다가 3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얹어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펙이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공모가의 스펙을 샀다 그러면 이제 뭐 공모가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긴 하는데 만약에 스펙 주가 올라갔을 때 샀다. 그런데 합병을 못해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높은 공모가에 샀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모가 기준으로 받으니까 아무래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 2010년에 저희 우리나라의 스펙 제도가 처음에 도입됐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11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201개의 스펙이 상장이 됐는데 그중에 101개가 스펙 합병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에 그친 거예요, 합병 성공률이. 그리고 48개가 합병 기업을 거쳐서 상장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 52개 스펙은 아직 이제 상장한 지 3년이 안 돼서 현재 거래 중인 상황입니다. 네. 합병 계획이 있는 종목보다 합병 계획이 없는 종목이 더 급등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사실 근거 없는 투자를 최근에 스펙에 따라 붙으면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스펙주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볼까요? 일단 그 삼성스펙 이후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인 MP와 합병 결정을 한 건 지난 2월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8월 합병을 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됐던 거고요. 사실 요새 메타버스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약간 이런 성장 산업 이런 걸로 이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과 합병한다는 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난달 상장한 삼성스펙 4호도 이런 성장주랑 좀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서 같이 올랐는데 너무 오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업과 합병하려고 저렇게 오르나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지금 사실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올 초에 코스피 3200 간 후에 뭐 좀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가 거기서 이제 더 가지는 못하고 좀 이제 조정도 받고 이러면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 그때 이제 코인 시장으로 확 몰렸던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뭐 급등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이런 데로 투자 광풍이 불었었는데 네. 지금 사실 가상화폐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예. 이런 자금이 증시 일부 테마주로 옮겨온 거 아닌가. 근데 그 테마주로 이제 이 스펙이 굉장히 좀 이제 뜨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특히 요새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든가 주식 관련 카페에서 이제 스펙 추천하는 글들 많거든요. 특별히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다음은 무슨 스펙 갑니다. 뭐 수익률 몇 퍼센트 도전나 약간 이제 선전적인 문구로 투자자들 많이 좀 선동하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좀 내동매매하는 모습 그리고 뭐 과거에 작년에 뭐 원유 ETN의 개미들 투자했던 것처럼 조금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펙주의 이상 급등 현상, 코인 쪽의 조정과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데에 따른 시중 유동성의 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 관련주 어떤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스펙주들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 56개 스펙 종목 가운데서 무려 14개 종목이 투자 주의 종목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개 종목은 투자 경고 목록에 올랐는데요. 앞서 설명을 들으셨듯이 일반적으로 스펙주는 우량격과 합병 소식이 있을 때 급등하는 반면에 요즘은 뚜렷한 이유가 없이 줄줄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만큼 급락에 대한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이후 없는 급등세를 보였던 스펙주들은 그래서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서 24개 종목이 스펙주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펙주에 대한 관심은 높은 만큼 스펙주를 볼 거면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투자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가 있는 스펙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스펙주는 삼성스펙 2호입니다. 지난 11일 이 종목은 MP와의 합병 상장을 결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MP는 평창올림픽 개회식, 폐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브랜드 행사를 수주하면서 국내 전시 행사를 대행하는 기업인데요. 2019년 말에 위직 스튜디오가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스펙 이후 최근 6거래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스펙 4호도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질주를 보였는데요. 자, 이 두 종목은 그래서 어제 하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5호 스펙의 공모주 청약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따라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H 스펙 18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상장법인 소형 프린터 회사인 프리닉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NH 스펙 18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프리닉스는 소멸법인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프리닉스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2일이고요. 신규 상장일은 11월 16일입니다. 이 종목은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른 그래도 스펙주들에 비해서는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다만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정지 이후의 흐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H 스펙 13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바일 정품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 SKMB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MB는 정품 인증 서비스인 히든테크를 주력 사업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도 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품과 가품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서 불법 유통, 불법 복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SKMB와의 합병일 오는 10월 22일이고요. 신규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입니다. 자, 이 종목의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유 있는 스펙주, 합병 이슈가 있는 스펙주,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권소영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펙주를 사더라도 무조건 싸게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듯이 다음 주에 또 삼성 스펙 5호 공모가 네, 있으면 맞아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 그러니까 스펙 가격이 오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네. 막 무작정 투자할 게 아닌 게 네. 스펙 액면가가 2,000원이잖아요. 근데 합병 대상 법인을 찾으려면 이제 기업 가치 계산 합병 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주가에 30% 이내에서 할증 할인을 적용을 하거든요. 이제 상대 기업의 기업 가치하고 이제 스펙의 주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근데 스펙의 기준가가 높아질수록 합병 비율이 기업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합병 신주 상장일에 비상장 기업 한 주당 받는 스펙의 주식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합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주식 한 주당 스펙 한 주를 받는 것보다는 두 주를 받는 게 더 이익이니까 가격이 높은 스펙은 합병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가가 2,000원인데 지금 보면 이제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만 원을 넘었고요. 또 하나 SBI 스펙도 4,000원 이상이고 유진 스펙 6호 그리고 하이 제 6호 이런 종목도 3,000원이 넘었는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합병 기업을 찾을 때 나는 이 스펙이랑 합병 안 해 이럴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이제 스펙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 합병을 하겠다는 기업에 좀 유리하게 스펙이 작용하기 위해선 스펙의 가격 자체가 낮아야 그렇죠. 된다는 점도 그렇죠. 역시 네. 포인트가 되겠네요. 2,000원 이게 액면가가 아니라 공모가라고 봐야 될까요? 액면가가 2,000원이고 네. 액면가를 그대로 이제 공모가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스펙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수요일 측에서 공모가 정해지고 공모가 희망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해지거나 그걸 초과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스펙은 그냥 무조건 2,000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스펙 2호는 제가 지금 액면가를 찾아보니까 100원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아, 예, 기준가 2,000원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2,000원 좀 아래에서 네, 사는 게 맞습니다. 유리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스펙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기준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합병을 못하더라도 상폐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주니까 좀 안전한 투자 재산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만 원 가까이 가 있고 이럴 때는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합병 재료가 있을 때 그 합병 대상의 기업이 어떤지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합병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합병에 관련된 주요 사항 보고서라는 서류를 보면 합병 대상 기업의 이제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또 해당 업종의 최근에 업황은 어떤지 그리고 뭐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비교 대상 기업들이 있잖아요. 동종 기업들, 비교 대상인 동종 기업들이 어떤 데 있는지 그래서 밸류에이션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병 상장 후에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일단 분석을 좀 해보고 앞으로 이제 합병할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합병 상장 후에 더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전통 산업인 것 같다. 혹은 이제 사양 산업인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기 많은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하고 있고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장의 지름길, 합병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스펙주의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